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2018 전시춘자의 김치 근호동법 제16개 정판 유해도 191페이지의 제5절 쟁의행위와 민형사 책임 261번 쟁의행위와 민형사 면책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질작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구속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10조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쟁의행위, 기타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번에 민형사 면책의 범위 구성. 방글본의 위법성 조각설. 방글본의 권리행사설, 구속요건의 당성 조각설, 판례 입장이다. 권리행사설.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존재이기도 하므로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 행동권 행사로 노동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추치라는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하위 범위를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292페이지에 2번의 형사책임, 방거래번의 형사책임의 성립, 또 3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하여 다음에 형사책임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번에 정당성이 부정되어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각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의 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의 존재 등 가벌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3번에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판례 보겠습니다.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을 볼 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후 난데기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약,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난거 1번에 조합원 개인의 형사 책임, 동그라미 1번 정당성이 없는 쟁의, 형사 면책은 부정, 위반 형법 원리 적용. 동그라미 2번에 조합 간부에 대한 가중처벌, 긍정설과 부정설. 또는 3번 단체 의사와는 관계없이 혹은 단체 통제로 부탁되는 행위는 당연히 개인적 행위로서 범죄 행위인 경우 처벌. 방금 3번에 노동조합의 형사책임, 양벌 규정에 대한 벌금형 부과. 3번의 민사책임, 방금 1번의 민사책임 성립,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고 동시에 그것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위 요건을 만족시킬 때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거래번의 책임의 주체. 동그라미 1번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 판례학설 무기인정. 동그라미 2번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판례 개인 책임 인정하면서 단순 가담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부정. 단순히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불법 쟁의 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들이 아닌 일반 조합원의 경우에는 쟁의 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 조합원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 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다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일반 조합원이 불법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수 없을 것이다.
아까 단번에 서류 계산이 돼요. 동그라미 1번 채무 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동그라미 2번에 책임의 범위.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상당 행위가 관계가 있는 법. 239페이지에 4번의 징계 책임. 방법 1번의 책임의 주체. 동그라미 1번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에 참가한 행위가 경영질서 위반에 해당되면 징계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징계의 대상은 조합원 개인이다. 방금 1번에 조합건배에 대한 가중 책임. 동그라미 1번에 조합건배에 대한 가중 책임이 인정된다. 대판. 동그라미 2번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건배에 영향을. 요약 심의 보겠습니다. 양가 1번에 쟁의 행위가 유업한 경우에 사용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쟁의 행위가 개인근로자의 노무 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 쟁의 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불법 쟁의 행위 시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부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X.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 행위 시에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양건 한 번에 노동조합 간부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조합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이 아니다. 동그라미. 양가로 4번에 사용되는 노동조합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규정 역시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래서 노조가 끄떡하면 하는 말이, 아, 우리 사용자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했다. 아니, 손해배상 청구할 만한 일을 하니까 하는 거죠. 양가로 5번에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범죄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다만 위법성이 조합되기 때문에 형사 면책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X. 헌법재판소는 인정한 해석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하위 범위를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킨다는 의미로 배척하고 있다. 양가로 6번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조합되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X. 쟁의 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을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경우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율사가 제약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업무 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양하로 7번에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하여 권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들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에, 이 제3자에 대하여도 정당한 행위로서 주거 침입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94페이지 262챕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1번은 불법 파업인 경우, 방금 1번은 사용자,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노동조합의 부상권 행사. 방금 1번에 노동조합 제3자의 채권을 침해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 2번에 정당한 파업인 경우, 방금 1번에 노동조합 면책, 민형사 면책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방금 1번에 사용자의 민사 면책, 금전사유가 부정사유. 고객 질문.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3자가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지지 아니한다. 동그라미입니다. 지금 제5절 쟁의 행위의 민형사 책임을 갖고요. 조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기소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기소 쟁의 행위에 대해 기타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건에 사도록 하겠습니다.